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?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?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.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. 작성자가 나와야 그게 확인돼야 신빙성 있는 근거로서 그걸 가지고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도 삼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없는 분들은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. 국민들이 다 아는 그런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좀 문제를 제기하려면 제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를 인터넷 매체에다가 제일 먼저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 어떻게 갑자기 언론에 제보부터 먼저 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 제보자가 됩니까? 그렇게 특사를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. 그리고 검찰이라는 데가 엄정하게 조사하는 데지 조건도 맞지 않는 사람을 언론에다가 제보하고 다 공개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 제보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반이니까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을 요구하려고 하면 정상적인 자료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그것이 허위일 때는 당당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절차 방법을 통해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.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것입니다. 시사하게 숨어서 하지 말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책임질 각오를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아닙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우리 이거 좀 아니야. 국민들이 잘 알지 마.